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30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역학 공부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하고 싶어 한 것보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죠. 좋아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고 그러면 용돈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돈에 좀 약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천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용돈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잘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거 배워가지고 뭐 내가 어디 뭐 철학관 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런 이제 어머니 던 적도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의 호신이다. 사주팔자 이 역학 공부를 해놓으면 네가 평생 사는데 네한테 큰 힘이 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호신.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게 호신이죠. 이런 이 사주팔자 공부, 역학 공부는 호신술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때는 뭐 20대, 30대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넘어서면서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지금은 그 말씀이 어떻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되네요. 네. 자, 제가 혼자서 뭐 이거 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열심히 말했는데 녹음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역학 공부가 이제 저는 제 아버님은 이건 늘 네가 평생 사랑하는데 네한테는 큰 호신술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한 거 아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뭘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 과연 내가 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한번 뭘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 데미지가 뭐 몇 년씩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0년씩 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할까? 저걸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걸 계약을 할까? 이걸 살까? 말까? 모든 결정이죠. 그 결정에 이 사주팔자 음양오행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이라는 게 원래 발전할 때 옛날부터 이제 전쟁의 역학이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 이 사주팔자가 무슨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닌데 화살도 아닌데 어떻게 전쟁이 전쟁에 활용이 되느냐. 자, 전쟁할 때 이기면 땡 잡는데 치면 골치 아픕니다. 뭐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다 음양의 대가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번 전쟁은 승리한다. 그러면 막 군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해서 사기가 충충하니까 질 전쟁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은 전쟁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사는 것도 전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살아가면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저거 해결되고 저거 문제 생기고 저거 해결하고 나면 이 문제 생기고 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저는 뭐 목표가 이제 지금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 옛날에는 좀 착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누가 이제 저를 건들면 뭐 제가 먼저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적이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뭐 돈에 제가 별로 부족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자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워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없는데 남이 나 괴롭히는 거는 몸 잡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빼고 근데 지금 쭉 살아오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지가 잘못해서 보복 당해놓고도 마음에 앙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한번 내가 대받아쳤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의 악순환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세상 살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저를 이렇게 치명적으로 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내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역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릴 때 그 배운 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에서 이제 역학을 저는 응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할까 말까를 미리 이걸 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실수가 훨씬 이제 제가 적었죠. 그리고 남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대방들을 만날 때 뭐 지금은 사주 같은 거 굳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주 좋은 사람, 사주 나쁜 사람 다 따지면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되게 사주를 많이 따졌죠. 그래서 이제 사주가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뒤에 악물하는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 뭐 후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주 보면 사실 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미리 조심하고 아니면 안전장치 해놓고 까불면 언제든지 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덜 당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은 막 두루두루 어지간하면 그냥 막 제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러면서 두루두루 살라고 하니까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도 응용해보고 저렇게도 응용하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뭐 이렇게 운 좋을 때 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큰 돈도 한번 벌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운 나쁠 때 완전히 쪽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내가 아무리 잘하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결국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흥망, 흥망, 흥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나이 50 중반 넘어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이거 배우면 너한테 힘이 된다는 게 실제로 뭐 이거 득택에 돈도 벌어보고 이거 득택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흥망성쇠를 제가 겪었지만 정말 도움이 된 거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 내 팔자가 이러니까 아 내 운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내 분수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아 뭐 내 팔자가 훈장 선생인데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분수에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 내가 괜찮아진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나는 괜찮아진다까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가지게 되니까 사주팔자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거 배우다 보니까 내 삶에 아주 좋은 친구였고 나이 좋은 스승이었고 나이 좋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든든한 백 같은 이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학 공부 하십시오. 역학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해지는 게 운을 알면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운을 알면 뭐 내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싹 다 피해가가지고 내가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운을 알면 내가 요리조리를 피해가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자니 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남 탓하고 엄마하고 세월 뭐하고 뭐하고 이런 말 그런 거 없이 그러려니 하면서 한 세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학 공부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역학 공부를 하면 행복이신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이제 그 신문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미생물 그걸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는 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너는 가지고 있고 굳이 역학 이야기 이런 걸 안 해도 너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이런데 네가 신경을 쓰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역학 공부 이 역학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주팔자 역학 공부 때문에 그렇대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역학 공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또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촬영하면서 뭐 앞에 뭐 소음도 들어가고 뭐도 해가지고 조금 환경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역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신이 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하고 뭐 경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역학 이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렸던,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주팔자 공부를 인해가지고 받았던 그 행복감을 여러분에게 저는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함께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저보고 착하다 그러는데 저 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막 처음부터 깨버리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말도 뭐 줄줄줄줄 나오고 뭐 따로 뭐 통밥 때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착하지는 않아. 거짓말을 하고 통밥 때리고 잔머리 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솔직합니다. 사주팔자 공부, 역학 공부, 저에게 행복을 안겨준 학문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